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종양과 항당뇨, 간부노 내상염증 항에이즈의 우수한 작용을 보이는 병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꽃은 병모양과 비슷하게 닮았다 하여 병꽃나무라고 이름이 붙어졌고 전설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조선병꽃나무 조선금대와 팥꽃나무 붉은병꽃으로 불리우며 종류에는 색병꽃과 종병꽃, 흰병꽃 등의 야생병꽃 종류만 해도 다양하고 아주 많습니다. 한국이 주요 특산종으로 전국의 산과 계곡과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가 있고 추위와 대기오염에 무척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잘 자라고 꽃이 특이해서 관상용과 정원수로 심기도 하며 현재는 약재나 농가의 밀원용 꽃으로 사용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암을 예방하는 각종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하고 생체 리듬을 돕는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와 당뇨에 좋은 글리코시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과 뇌경색을 돕는 구마린과 캠페롤, 항염증 상승 효과를 보이는 아스트라갈린 성분이 논문 실험을 통해 검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미는 쓰거나 달고 평한 편으로 위와 간 대장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 꽃을 고려양로라 해서 혈액과 몸속에 굳어있는 어혈을 깨뜨리고 간염과 황달, 식중독, 소화불량 등에 사용합니다. 특히 병꽃나무는 논문 실험에서 간부호작용이 있음이 확인이 되어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잘 해독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크게 관여해서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의 숙취해소제로 매우 좋으며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각종 간질환에는 봄에 꽃이나 잎을 채취해서 방그늘에 잘 건조시킨 후에 5에서 10g의 물 700ml를 넣고 푹 달여서 마시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농약 등의 유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식중독에 생과 3~5g을 달여 급처방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래된 기침과 천식 가래를 잘 싹이며 만성기관지염 및 호흡기장애로 숨이 찰 때 먹으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차처럼 병꽃차를 꾸준히 마시다 보면은 인후와 위 점막 사이를 자극해서 심한 가래를 몸 밖으로 잘 배출시켜 목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건양대학교 논문 실험에서 밝혔듯이 병꽃 추출물은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곰팡이균이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항진균 활성을 강하게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치료제로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위염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특효제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광대학교에서는 대장염증에 대해서 높은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내용이 있었고 자궁염과 이질균 강경화 등의 내상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당뇨합병증연구센터에서는 병꽃 추출액은 당뇨병에 대한 알토지환원 효소 억제화 활성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조사 내용에는 병꽃나무의 장가지와 줄기, 잎에서 TMG보다 3배 높은 억제 활성을 보여 당뇨합병증과 당뇨성 신증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고한 병꽃나무의 스테롤과 이리도이드, 글루코사이드 성분은 종양 억제 활성과 항당뇨 간부호 효과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꽃나무 잎과 줄기의 메탄올 추출물은 항염증 작용과 항에이즈에 대해서도 높은 억제 효과를 보여서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방광염과 만성신장염,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 배뇨 문제에 큰 도움을 주며 몸이 부어오르는 부종의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전립성과 신장이 안 좋아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로 한 잔씩 달여 마시면 소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병꽃나무는 화장품 조성물로서 피부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외부 환경과 스트레스 등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게다가 병꽃나무는 아스트라갈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아토피와 피부염증, 알레르기 등에 의해 나타나는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병꽃나무 속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유해한 세균을 없애 위장과 간에 지방 축적이 자꾸 쌓이는 것을 방지하며 살이 찌거나 비만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기름때로 인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빠지게 해서 체중을 급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꽃의 꽃잎은 식감이 좋기 때문에 살짝 데친 후에 비빔밥에 넣어서 먹을 수가 있고 주로 꽃차를 달여서 많이 먹습니다. 꽃차를 만드실 때는 채취한 꽃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방그늘이나 서늘한 곳에 말리시면 되고 살짝 솥에 덮음을 해서 건조시켜도 됩니다. 건조된 꽃은 5~7개 정도 넣은 다음에 차로 한 잔씩 마시면 되고 차맛은 구수하면서 향기가 좋아 어느 누구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잎은 5-7월경에 채취한 게 약성이 좋으며 5g 정도를 물에 뭉근하게 달여서 마시거나 때론 식수나 차와 같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열매는 가을경에 채취해서 잘 말린 다음 1일 5-8g을 물 700ml에 넣고 달인 후에 하루 2-3회 정도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야생 병꽃나무는 약성이 평한 편으로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미량의 독성이 작용하여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는 구토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